92쪽에 18번 이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16자리 정수 알겠습니까? 그럼 얘는요 상향로그 내용을 이진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. 알겠어요? 이해돼요? 그래서 어떤 수를 A라고 하면요 A에다가 우리 항상 10진법으로 몇 자리 수냐 아까 방금도 풀었지만 상향로그를 붙였지? 그럼 요번에 뭘 붙이면 되는 거야? 이진법으로 하려면 로그 2를 붙이면 되는 거야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랬더니만 얘가 뭐가 됐다라는 거야? 지표가 15가 됐다라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럼 얘는 돌려주세요. 2의 15승보다 크거나 같고 2의 16승보다 작거나 같다. 그래서 2의 15승, 2의 16승. 근데 이걸 다시 몇 진법? 10진법. 그럼 여기에다 다시 뭘 붙여? 상형 로그를 붙여서 계산하시면 되겠죠. 그러면 좌변은 15 곱하기 로그 2. 0.3010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. 얘는 16 곱하기 로그 2. 0.3010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. 하실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고요. 이거 계산하시면 몇 점 몇이 나오겠지? 그치? 얘는 얼마 나와? 45점, 얼마, 얼마, 얼마 이렇게 나오죠? 아니지. 4.5 얼마, 얼마지. 얘는 4.8 얼마, 얼마지. 그럼 얘는 4. 얼마, 얼마지. 그럼 지표 얼마? 4. 몇 자리 수? 5자리 수. 이해되십니까?